것입니다. 이런 행궁을 지은 정조는 어떤 왕이었나요? 네, 조선 제22대 왕으로 즉위하신 정조대왕께서는 화성을 측성한 일 외에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해서 정약용 같은 선비도 발굴하셨고요. 또 누구나 장사할 수 있는 신내통공이라는 법을 만드셔서 누구나 장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신 아주 훌륭한 임금이십니다. 선생님, 실학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하죠? 실학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학문이라는 뜻이니까 영어로 바꾼다면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해서 practical science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은 실학의 나라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선은 실학이 발달한 나라이다는 조선 is a country where practical science was developed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조선 시대의 과학기술을 만나러 힘차게 날아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 잘못 온 것 같아요. 너무 넓어서 잘못 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날아가야 되겠어요.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넓긴 넓은가 봐요. 순간이동도 한 번에 안 되는 거 보면. 이렇게 넓은 도시를 지으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화성 축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돈과 물량이 들어간지 말이에요. 네, 화성을 축성한 데는 많은 사람과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73만 명이나 달하는 많은 인원수가 화성을 축성하는 데 투여가 됐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화성을 축성하는 비용이 83만 명 정도 들었습니다. 거중이나 농로 같은 기구들이 없었다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화성을 완성하지는 못했겠죠? 네, 거중기나 농로가 없었다면 화성을 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거중기는 말하자면 지금의 크레인 같은 역할을 합니다. 25kg 정도의 무게로 15,000kg나 되는 무거운 돌을 들 수 있었으니까요. 거중기는 정약용 선임이 만들어내신 조선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축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오늘의 문장입니다. 자, 문장 써보세요. 첫 번째 문장.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두 번째 문장. 정약용은 거중기를 활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화성을 건립할 수 있었다. 두 친구들 다 썼나요? 그럼 인선이 문장부터 볼게요. 수원 화성 designated UNESCO as a World Heritage Site in 1997 이라고 썼네요. 영어에는 수동태, 능동태 두 가지의 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인선이가 쓴 것은 수원 화성 designated UNESCO 해가지고 무엇을 쓴 것이죠? 능동태를 썼죠. 그렇다면 의미가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서는 수동태로 바꿨어야 되는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수원 화성 어떻게 되느냐. was designated 누구에 의해서? by 유네스코, 유네스코에 의해서 지정되었다라고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수원 화성 was designated by UNESCO as a World Heritage Site in 1997 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수원 화성 was designated by UNESCO as a World Heritage Site in 1997. 수원 화성 was designated by UNESCO as a World Heritage Site in 1997. 두 번째 문장, 성경의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 could build the fortress in a short time by using 거중기라고 썼어요. 먼저 볼게요. 여기에서 could가 오고 그 다음에 built라고 썼네요. 근데 이 could라는 것은 조동사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또 쓸 때에는
이것은 시제가 없는 동사 원형을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약용 could build the fortress in a short time by using 거중기. 이렇게 써야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정약용 could build the fortress in a short time by using 거중기. 정약용 could build a fortress in a short time by using 거중기. 아, 저거 봐. 화성은 정말 다른 조선시대의 성곽들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어느 하나 똑같은 건물들이 없는 것 같아요. 군사시설도 좋아요. 곳곳에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시설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정약용 선생님은 참 대단해요. 맞아요. 어, 저기... 어!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조선시대의 건축물 수원 화성. 화성에서 우리의 MC와 학생들은 새로운 광경을 접하게 되는데 과연 이들은 무엇을 보고 놀란 것일까? 수원 화성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